장난 아니다. 내 얘기 좀 들어봐. 어? 내가 지금 내 고향의 시골에 땅 좀 알아보고 왔는데 어? 진짜 땅값도 저렴하고 경치도 장난이고 배산임수에 살기가 진짜 좋더라. 그럼 왜 알아봤는데? 아니 그 요즘 나이 든 사람들 그 귀농해가지고 살잖아. 우리도 귀농해가지고 좀 잘 살아볼까 싶어가지고. 이 양반이 소고기 먹더니 뇌에 마블링이 꼈나? 뭔 소리를 하노? 무슨 가짜 귀농이야? 아이 그 내 친구 창식이도 얼마 전에 귀농해가지고 잘 살더라 이거. 아니지, 가자마자 풀떡 올랐잖아. 그래서 약초 먹고 풀떡 나왔잖아. 어? 그러니까 지금 건강 회복해가지고 어? 약초 캐러 다니고 있잖아. 그래서 약초 캐다가 뱀 만났잖아. 그래서 그 뱀 술 담가 가지고 우리도 나눠 먹고 그랬잖아. 그래서 당신 뱀독 올라가지고 응급실 실려갔잖아. 의사 쌤이 어디 아프냐고 물어봤더니 뱀 새끼만 랄랄랄랄랄 이러고 있었잖아. 그래도 창식이가 산삼 보내가지고 그거 먹고 이렇게 잘 살아 있잖아. 그래서 내가 창식이를 싫어하잖아. 왜 사람을 살려놔가지고. 아무튼간에 기록 안 된다. 진짜 이 여자가 뭐 기린이 금은방에서 금목걸이 맞추는 소리하고 앉았네. 어? 아니 도시에서 이제 살 만큼 살았잖아. 도시에서 뭐 좋은 게 뭐가 있노? 공기 나쁘지 뭐. 그래 사람도 많지, 교통체증 심하지, 복잡하지, 시끄럽지, 정없지, 사람들도 말도 안 듣지,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겠지, 공기도 안 좋고 미세먼지 너무 나빠가지고 어, 숨도 못 쉬겠다니까. 당신도 봐봐라, 옛날에 얼마나 예쁜노. 미세먼지가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어요. 이 양반이 지리산 반달곰이 브라질리언 왁싱하는 소리하고 자빠지네요. 공기는요, 네 입에서 나오는 공기가 제일 안 좋다. 그러고 시골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사람이 무슨 귀농을 해? 당신 말이야, 어? 벌레 많은 데서 살 수 있겠나? 모기한테 조금만 피 빨려도 아이고 나 죽네 막 이러는 사람이. 그리고 농작물 관리는 할 수 있겠나? 지 몸뚱아리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 경운기는 타봤나? 놀이공원에서 범퍼카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 어? 소는 키워봤나? 돼지는 키워봤나? 그렇게 시골에 처박혀서 살고 싶으면은 다시 태어나서 다른 여자랑 그래 살아라. 어, 감사합니다. 예. 아니